네, 제7강 커스텀 스킬 개발하기 다섯 번째 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호작용하는 람다 개발하기입니다. 저번 시간에 커스텀 스킬 개발까지 완료했는데요. 이제 그 커스텀 스킬과 연결되는 람다를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람다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슬롯 엘리시테이션인데요. 저번 시간에도 잠깐 나왔지만 특정한 슬롯의 값을 묻기 위해 사용합니다. 묻기 위해서는 아웃풋 스피치를 반드시 설정해 주어야 하며, 내부 구성으로는 이제 타입, 슬로트 엘리싯, 업데이트 인텐트가 있습니다. 타입은 이제 슬롯 값을 가져오는 걸로 고정적으로 사용하면 되고요. 슬로트 엘리싯은 이제 요청할 슬롯의 이름, 그리고 슬롯의 값을 변경하거나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업데이트 인텐트가 있습니다. 그럼 람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람다 개발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이제 어떻게 넘어오는지 이 부분들을 한번 확인을 해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이랑 마찬가지로 인보케이션 네임을 확인해주고 드래블에서 어떤 명령어를 입력해야지 넘어가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줍니다. 네, 시작 부분은 그대로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Where are you leaving from? 되면 이제 여기에 여러 가지 리퀘스트들이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를 Ctrl A, Ctrl C를 해서 새로운 이벤트를 생성해 줍니다. 붙여 넣어 주고 트래블. 이제 from city 쪽을 확인해야 되니까 from city라고 입력해 줍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from city를 테스트를 돌려 보면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냥 leaving from 텍스트만 나오고 그 외에 나머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추가 넣기 위해서 아까 봤던 dialog elsit 슬롯을 넣어주어야 합니다. 이를 넣어주기 위해서 함수를 생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를 생성하기 전에 인덴트와 세션이 넘어가는지 확인해 주고요. 드래블로 가서 이 빌드 쪽을 새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다이얼로그 엘리시 슬롯은 여기에서 리스폰스 안에 이 위치에 들어가게, 이 사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사이에 추가를 해주어야 하는데요. 추가할 때도 여러 가지 형식이 있으므로 바로 추가를 해주면 꼬일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변수를 하나 더 생성해 줍니다. 기본 값은 none으로 넣어주었고요. 이 기본 값을 basic이란 변수를 만들어서 넣어줍니다. return은 지우고 basic으로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에 만약 dialog가 none이 아닐 경우, 그러니까 특정 값이 들어왔을 경우에 basic에 tips의 값은 하나의 배열 안에 들어있는 dialog다 라고 해줍니다. 그러면 만약에 dialog 값이 들어왔을 경우에 basic에 해당하는 directives, 그러니까 이 사이에 들어가게 되겠죠? 이 사이에는 dialog가 추가될 것입니다.
다이얼로그를 추가하기 위해서 새로운 함수를 하나 더 만들어 줄 텐데요. 먼저 getDialogResponse입니다. 여기에는 데이터 인텐트 이름 그리고 확인값 그리고 추가할 슬롯의 값 그리고 슬롯들입니다. 여기에 어느 값을 리턴해 줄 것이냐면 타입은 아까 봤듯이 dialog lcslot이고요. 추가할 것은 위에서 변수로 받아오고 update intent는 여러 변수가 있는데요. 이름 그리고 위에도 똑같은 게 있는데 이두 개가 다른 걸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confirmation status 여기는 안 나와 있네요. confirmation이 두 가지가 있는데 각 슬롯에 해당하는 confirmation과 그 전체 인텐트에 해당하는 컨퍼메이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들어오는 거는 인텐트에 해당하는 컨퍼메이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각 슬롯은 이건 인텐트 전체에 대한 컨퍼메이션이고 저희가 슬롯이라는 변수를 받을 텐데 이 슬롯 안에 또 컨퍼메이션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까지 추가가 됐으면 한번 저장을 해주고요. 저희가 아까 만들었던 함수로 와서 확인을 해줄 것입니다. 저게 잘 동작하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스피치에서 다이얼로그를 추가해 줍니다. 이 다이얼로그는 어떤 것이냐면 dialog respond으로 생성을 할 건데요. 저희가 만들었던 함수의 이름이 plan travel입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 이름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들어오는 게 현재 확인 상태. 확인은 따로 해주지 않았으니까 논을 넣어주면 되고요. 어떤 걸 확인할 거냐면 일단 롬시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덴트들의 슬롯 값을 가져와서 그대로 전달해 줍니다. 저장하고 테스트를 클릭해 봅니다.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요. 이거를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컨드 스킬을 실행했고 그리고 이런 거 했을 때 Where are you leaving from? 네, 이런 텍스트들이 나오면서 여기 디렉티브들이 Directives들이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 여기서 하고 입력을 하면 Where are you leaving from? 뉴욕이 포함된 라스베가스가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근데 저희가 From City를 했는데도 그대로 똑같은 말이 나왔으니까 이를 확인하고 값이 있으면은 실행하지 않도록 해줘야 합니다. 이 부분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추가하기 위해서 스피치 아웃풋과 다이얼로그를 수정할 텐데요. 만약에 인텐트에
슬롯에 프롬시티 안에 여기서 바로 이 위처럼 밸류를 넣어버리면은 만약에 밸류가 없을 경우에 에러가 나기 때문에 get 함수를 사용합니다. get하고 밸류를 해주면은 만약 밸류가 해당하는 게 없다면 none이 나올 것이고 특정 값이 있다면은 그 값을 출력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치 아웃풋은 이게 없다면 없을 때 실행되는 부분이니까 밑에 걸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와 주고요. 디알로그 또한 그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와 줍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비어 있을 때만 실행이 될 것이고요. 만약에 가득 차 있다면은 저희가 두 가지를 가지게 되는데요. toCity에 해당하는 value와 fromCity에 해당하는 value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want to go 플러스 toCity에 해당하는 값을 가져와 주고 from 이제 from sheet에 해당하는 value 값을 가져옵니다. 다이얼로그는 따로 해주지 않아도 되니까 위에서 다이 근데 여기 다이얼로그 변수가 있으니까 다이얼로그는 none으로 기본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장을 하고 테스트를 해줍니다. 네, 지금 에러가 나왔는데요. 위쪽에서 살펴보겠습니다. getTravelResponse 83번째 줄. 이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로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네, 뒤에 있는 인텐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이 없으면은 에러가 발생하게 되니까 else 구문을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해주면 정상적으로 넘어온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를 가지고 똑같이 여기서 한번더 실행해 보겠습니다. 뉴욕을 했을 때 Where are you leaving from? 제일 처음이니까 그냥 from city를 요청을 하게 되고요. You want to go New York from Las Vegas. 네, 제일 처음 요청했던 뉴욕과 라스베가스를 전부 합쳐서 값을 받아온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제가 저번에 추가했던 yes, no까지 해서 세션을 끝내는 것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yes, no 인텐트는 크게 수정을 해주지 않을 거고요. 저희가 intent from city value 그리고 intent to city 슬롯의 to city의 value라는 걸 알고 있으면 쉽게 할수 있습니다. intent to city는 intent 그대로 복사해서 그냥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intent from city는 intent 슬롯의 fromCity의 value 값입니다. 그리고 yes일 경우 네, 이렇게
S가 되면은 to CT로 반응을 하고, 만약에 NO가 되면은 이렇게 반응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션은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종료가 될 것입니다. 저장 후, 네, 먼저 종료를 해주고요. Open Custom Skill. Start Custom Skill. I want to go Las Where are you leaving Vegas from? 라고 했을 때, I want 어디서 떠나냐고 하면은 샌프란시스코로 해보겠습니다. You want to go Las Vegas from San Francisco. Yes라고 했을 때 There was a problem with the requested skills response. 네, 에러가 났습니다. 그러면 Yes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요. 이때 값들은 아마 밸류를 다 가지고 있어서 별 문제가 없을 것이고, 아, 이 값을 가져온 데서 뭔가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면은 이걸 주석 처리해주고 한번 더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네, 슬롯이 넘어오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보이는 게 슬롯에 해당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걸 보이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할수 있는 거는 이제 세션 어트리뷰트에 추가를 해서 넣는 거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션 어트리뷰트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서 이제 대화 끝나게 되니까 여기서 세션을 추가해 줍니다. 이름의 toCity는 IntentToCity 값을 그대로 가져오고요. FromCity는 위에 있는 걸 복사해서 그대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세션 어트리뷰트 값을 가져올 수 있고요. 여기서 가져온 값을 세션의 어트리뷰트에 해당하는 값이었는데요. 어트리뷰트에서 city에 해당하는 값을 가져오고요. 여기에서는 from city에 해당하는 값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복사하면은 아마 session attribute가 안돼 있으니까 저장을 하고, 네, 일단 먼저 주석을 풀고 저장한 뒤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세션 어트리뷰트가 추가된 걸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어트리뷰트들을 가져와서 그에 대한 대답을 한 것입니다. 이제 저는 하나씩만 넣었으니까 계속 응답을 했는데요. 만약에 여기서 저희가 여러 바라문인데
이 바람은, 그러니까 to city와 from city를 한 번에 넣어줄 수 있다면, 커스텀 스케일. 그래서 from city에 뉴욕, 그리고 from city에 베가스를 넣어주겠습니다. You want to go New York from Las Vegas. 네, 그럼 별도의 어디서 올 거냐는 확인 없이 바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는 노라고 한번 응답해 보겠습니다. Where do you want to go from? 네, 아까 제가 주석을 해놔서 제게 안 보였었는데요. 세션이 종료됐었으니까 이걸 복사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Start custom skill. You want to go New York from Las Vegas. 노라고 다시 한번 응답을 해보면, Where do you want to go from Las Vegas? 라스베이거스에서 어디로 가기를 원하는지 물어보면서 세션 종료가 참이 되었으니까 아마 세션이 끝나는 것으로 대화가 마무리되었을 것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7강 커스텀 스킬 개발하기 5편 람다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